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라파더 90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공휘용입니다. 저는 LG에서 영업과 기획 담당자로 지금 17년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직장인입니다. 네. 지금 MBA 과정까지 수료를 하면서 저 매출 달성과 비용 효율을 고민을 해왔는데요. 정작 제 자산 증식에는 관심이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결혼 이후에 계속 전세만 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의도치 않은 외벌이 육아 휴직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 계기를 통해서 은퇴 후의 삶을 좀 겪어보게 되었습니다. 겪어봤을 때 느낀 거는 자, 월급만으로 편안한 노후가 없다는 것을 좀 깨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옛날에 좀 이런 얘기를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옛날에 좀 운동신경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야구랑 축구는 또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저를 반대표로 좀 추천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싫어서 좀그 당시에 틈새 시장이었던 태클 그리고 번트 쪽에 집중해서 연습한 덕분에 반 대표까지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저도 지금 불모지라고 알려졌던 틈새 시장 아파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제가 저 무조건 오르는 아파텔 투자 공식이라는 국내 최초 아파텔 전문 서적까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LG라는 그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이게 성향상 이제 전세를 전전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 하신 사실 건가요? 정말 전세를 이걸 몰랐어요. 이거 사실은 뭐 어떤 전세라는 구조 자체도 몰랐고, 사실은 전세를 가면 2년 동안 보증금은 이제 보전이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런 예. 부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저는 뭐 국내밖에 없는 제도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투자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없었던 거죠. 책에서 이제 보니까 당근마켓의 세관을 내답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셨다가 2년 만에 순자산 10억. 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이게? 조금 제가 뭐 직접 말씀드리기 좀 난감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게 외벌이 육아휴직이라는 건 사실 경험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건 보통 생계를 보장하는 한명 있을 그쵸? 때 예, 하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일단 외벌이 육아휴직을 좀 의도치 않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제일 처음으로 선택한 거는 당근마켓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세간들을 내다 파는 거였는데요. 내다 팔다 보니까 일단은 뭐 중고 가전이나 아니면 가구들 큰거 위주로 팔게 됐죠. 또 집이 순식간에 텅텅 비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당근마켓만으로 결국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터에 뭐 유튜브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 여우가 그 당시에 조금 인기였거든요. 워낙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망 여우를 소재로 해서 유튜브를 좀 해볼까 해서 입양을 좀 알아본 적도 있고, 그리고 뭐 당장 어쨌든 1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뭔가 생계수단이 필요하니까 뭐 학원 기사 일을 알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어쨌든 제 1년을 보장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무역곡절을 겪어서 틈새 시장, 아파텔이라는 것이 제 상황에 맞는 투자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글도 쓰고, 임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2년 만에 대출을 뺀 순자산 10억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이 아파텔이라는 거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일단 뭐 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 투자 계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파텔 투자 계기. 처음에는 일단 전세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투자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이 전세가 2년 뒤에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상품이 그쵸. 너무 매력적으로 되게 좋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집주인분께 제 마음을 바쳐서 그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 도배, 당연히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비싼 사람을 써서 굳이 주방 가구에 시트지까지 부착을 하기도 야, 했죠. 이제 내 집처럼. 네, 제 집처럼 꾸몄습니다. 정말 몰랐죠. 그때 정말 전셋집을 꾸미는 게제 로망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니까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또 서울 외곽으로 또 밀려나가게 됐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2년을 살았고, 2년 뒤에는 또 월세와 이제 보증금, 결국 반전세 요구까지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처음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전세가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벌이 육아휴직을 결국 하게 됐는데, 은퇴 후의 삶을 결국 이제 미리 겪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육아휴직 급여가 세금을 빼고는 100만 원 미만 정도거든요. 이 100만 원 미만 정도의 돈이 결국 제가 은퇴한 후에 국민연금 정도의 그쵸, 돈이더라고요. 그쵸. 그 정도 수준이라서 미래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육아휴직 시기가 이제 2020년 초 시기랑 겹쳤거든요. 그때가 한창
코로나19 위기로 이런 그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급감을 하고 네.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네. 얘기까지 돌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네. 한 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살포, 네. 거의 살포를 하기 시작했죠. 네. 자, 그런 전 시기에 다른 것보다 저희가 MBA 과정에서 배웠던 유동성이 증가하면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오른다라는 문구가 바로 다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투자의 좋은 적기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시기에 결국 이제 분양이 한참 얘기가 나왔던 게 3기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네. 제가 투자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자산 증식을 노렸지만 3기 신도시는 텀이 좀 길잖아요. 당장 이제 뭐 선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2, 3년들이 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알아보던 터에 그 텀을 어떤 걸로 수익을 보전을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는 네.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그게 매체가 있든 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 덕분에 그 오피스텔 관련한 이제 책들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뭐 임대 수익을 다룬 책들은 있지만 차익 투자를 다룬 책은 단 한 권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이 불모지인 아파텔의 성공 공식을 한번 찾아보자, 네.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서양 자체가 이제 아파트에 만약에 내가 바로 입주가 가능했으면은 아파트에 투자했을 건데 네. 이게 지금 뭐 청약을 지금 된다 하더라도 당장 또 구할 집을 구해야 되니까 살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예 아파트를 눈 돌리신 건가요? 네, 그식 대기를 이제 해서 대기 덕분에 네.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것보다 아파트를 살아보니까 네. 실거주 만족도가 절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도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국은 이 아파트를 뭐 대출 나오는 대출 부분이나 네. 아니면 투자 편의성이 결국 2차, 3차 투자에 매우 용이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파트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뭐 코로나19가 좋은 기회를 제공을 했지만 네. 결국은 2차, 3차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의 장점 때문에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라는 게 이제 항상 이제 특히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부부가 같이 결정을 해야 네, 되고 이런 문제잖아요. 책에도 써주셨지만.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우리 해보자 했을 때 아내분의 뭐 반대는 없었나요? 사실 뭐 네. 저는 사실 뭐 확신이 들면 추진력 있게 좀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뒤를 돌아보지 않는 편이고요. 네.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를 투자를 결심을 했을 때 네. 아내 반대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월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면서 아파트 투자를 결심을 한 거니까요. 네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그쵸, 수밖에 그쵸. 없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뭐 이렇게 아파트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공식적으로 대부분 아내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반대군요. 오히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보통 아내들이 이제 집에 계시고 뭐 맞벌이 경우도 많지만 아내들이 집에 계시고 남편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그쵸. 아내분들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세나 이런 데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부동산. 근데 보통 아내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려고 하셔도 결국은 회사원인 남편분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아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사실 뭐 저도 남편의 입장에서 해봤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회사원 회사 바쁘죠. 네, 그렇죠. 네. 월급에 좀 관성에 젖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월급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사실 많이 부담이 되죠. 그쵸. 게다가 평일에는 일하기 바쁘고 주말에 또 아내 따라서 네. 그렇죠. 임장 다니고 또 공부하고 사실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대부분 제 주변에 보면 평일에 이제 보통 주식 얘기를 회사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주변 선배분들은 뭐 상승장에서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하락장이 되면은 네. 거봐 내가 말했잖아 떨어지지 네.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지 투자는 역시 주식이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내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아내분들도 뭐 결국 뭐 학비나 뭐 학원비, 뭐 식비 정도만 돈을 쓰시지 큰 돈을 투자해본 경험이 대부분 많지 않으시잖아요. 매수 매도 경험도 사실 좀 거의 드문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섣불리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승장에서 대부분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장에서는 뭐 오르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왜 사냐?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네, 맞아요.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왜 사냐? 더 떨어진다. 그렇죠. 예. 결국은 어쨌든 뭐 고점 저점을 잡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인 맞습니다.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을 뭐 굴곡은 있을지언정 인플레이션 따라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같이 생각을 통일을 해서 합의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결국 이제 같은 배를 탄 선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 결국은 서로 갈등도 좀 줄어들고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도 이런 말을 적어놓긴 했거든요. 네네. 진짜로 본인이 매수를 하기로 결정해서 계약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네. 진짜 배우자가 와서 끌어냈다. 네. 그날 끌어냈다. 네. 그래서 못했다.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절대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매수를 못한 거는 본인의 이제 확신 그리고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네. 결국 이제 배우자 잘못이 아니라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가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아내분? 그렇게 반대가 심하셨는데?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네. 처음에 아파트를 처음에 뭐 선택한 거는 결국 실거주 용이었잖아요. 네. 그런 실거주 용도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처음에 반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아파트를 결국 저의 처음 아파트는 결국 실거주 만족도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까지 고려했던 기준에서 나왔던 것이었어요. 결국 실거주 만족도가 좋으면서 시세도 오르고 투자도 편의성이 높다.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투자하기 전에 이제 아파트에 한번 투자하셨잖아요. 아, 네, 공유 모기지. 네, 맞습니다. 네, 손익 공유형 모기지로.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집만을 도와주려고 만드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책에다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네네, 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아, 이 손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을 일단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이름 자체로 말 그대로 손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네. 손익 공유형, 수익 공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 공유형이라 하면은 손해와 이익을 공유한다. 수익 공유형은 수익만 은행이랑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고정금리다. 그리고 이제 만기 20년이고요. 손익 공유형은 첫 5년간은 고정금리가 1%밖에 안 됩니다. 야. 그리고 나머지 15년은 고정금리 2%예요. 정말 투자에 좋은 그리고 뭔가 당연히 긍정적인 상품으로 보면서 수익 공유형은 이제 1.5%로 20년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손익공유 모기지론을 다시금 좀 유용한 대출 상품이다라고 말하시는 뭐 저기 전문가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저는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라고까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 말씀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이제 파주 은정의 아파트를 매도를 할 때 5년간 살고 매도를 할 때 이 손익공유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별로 오르지도 않은 수익의 40%만큼을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결국은 저도 그 당시에 2014년, 15년 그 정도 시기에 파주 은정 아파트를 매수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당연히 시세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상품을 이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품은 결론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시대는 절대 맞지 않다. 너무 많이 오히려 공부를 해서 손해본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뭐 경기도 수용성이라고 하죠.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이 그 5년 기간 동안 20% 이상 매년 거의 20% 이상 상승을 할 동안 파주 은정 아파트는 단 5년간 3천만 원 올랐는데 그 3천만 원에서 40%를 떼주고 뭐 취득세 그리고 뭐 인테리어 청소비 다 빼고 나니까 정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남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로 후회했던 상품이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그 상승기가 아니고 하락기에는 그 손실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주니까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오를 만한 저기 시점, 그리고 내릴 만한 시점을 정확하게 안다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집을, 대출을 뭐 받을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대출을 다 동원해서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정확한 부동산의 저점과 고점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는 체감상 그리고 경험상 알고 있죠.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시기를 모른다면 함부로 수익에다가 손해에다가 하락에다가 베팅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 일단 계속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파트의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좀 널리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용어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파트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거의 준말로 사실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죠. 최근에는 두루두루 널리 쓰이다 보니까 네. 국어 사전까지 공식적으로 등재된 용어입니다. 사람 잘 모르는데요. 공식적으로 네. 등재된 용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인터뷰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파트는 결국 아파트와 구조와 유사하고 500세대 이상의 커뮤니티가 제대로 구축된 네.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네.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파트라는 게 이게 공식 뭐 건축법적 용어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건축법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어 사전에 네. 또 등재가 된 용어니까 공식적으로 쓰셔도 무방한 상황이죠. 그럼 이제부터 작가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라는 것은 네. 투룸 이상의 5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좀 네,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와 아파트는 대체 뭐가 다른가요? 아파트와 아파트는 일단 관련 법 적으로 다르죠. 관련법이 아파트는 네. 주택법의 영향을 받고요. 아파트는 건축법의 영향을 네, 받죠. 네, 네. 그 법 차이가 가장 큰 많은 상황을 야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용도 구역이 아파트는 주거 지역에 그쵸? 한정돼서 네. 건설이 되고요. 아파트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주로 건설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서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어도 네. 아파트 추가 담보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법적으로 어떤 한 대출을 받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되지만 서로 법이 다른 네. 주택과 비주택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 없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청약을 보면 청약은 아파트는 청약적으로 좀 까다롭죠. 가점제 같은 경우는 일단 1순위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당연히 청약 통장 자체도 가지고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죠. 네. 아파트는 그런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네.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아파트는 재당첨이 되면 10년 동안은 재당첨이 네. 제한이 걸리죠.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실사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는 방이나 화장실 같은 전용 면적이 있고 네. 추가로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을 모두 포함해서 네. 실사용 면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파트는 이런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률만 보면 아파트는 80%, 네. 아파트는 약 50% 미만으로 다소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런 차이가 아파트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대출도 잘 나오고 청약 자금 요건도 완화됐고 그럼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은데 아파트보다는 그래 덜 손해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의 단점은 뭐가 있나요? 아파트의 단점이 사실 없지 네. 않죠. 많죠. 어떻게 보면 많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네.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이 아파트의 단점은 하지만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라면 대부분 상세를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보통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금 아파트는 4.6% 보정이죠. 하지만 아파트는 보통 그 가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1에서 최대 3.5억 정도로 차이가 5%, 나죠. 네, 퍼센트. 네, 3.5% 정도로 네.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오히려 아파트가 지금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 적용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주택자라면 지금 오히려 아파트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대단지 아파트라면 네. 기존의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기존의 이제 오피스텔이 네. 뭐 원룸이나 1.5룸의 소규모가 많아서 그쵸, 이런 그쵸. 이제 편견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요. 지금 오히려 아파트들은 이런 관리단이 소유 중심의 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네. 감시가 가능해서 대략 84제곱미터, 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면 네. 아파트 25평 정도입니다. 네. 아파트 25평 정도 되는 크기라면 한겨울이나 한여름을 제외하면 한 15에서 20만 원? 그 정도면 사실 큰 차이가 아파트랑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환금성이죠. 네. 보통 소규모 단지들, 오피스텔이 잘 팔리지, 매도가 잘 되지 않아서 그쵸, 그쵸.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환금성은 신축 역세권 아파트라면 네. 구축 비역세권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는 환금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 자료를 보면요. 네. 22년에 저희가 아파트 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네. 자, 기존의 2006년에는 아파트 오피스텔이라고 할게요. 오피스텔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의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2년에는 84%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결국은 뭐 아파트 수준의 주택이라면 환금성은 절대로 아파트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주변 환경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소형
단지에 오피스텔이 좀 많기 때문에 발생했던 편견인데요. 주변이 좀 시끄럽고 소음에 취약할 것이고 좀 유흥가가 많을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대단지 아파트의 주 이제 저기 수요층은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이기 때문이죠. 가족 단위가 많이 거주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쪽에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꾸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역세권에 지어지므로 역세권 아파트이면서 뭐 학원이나 학교, 뭐 병원, 은행 뭐 많겠죠. 그 외 도서관 이런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이 더 밀집된다라면은 아파트보다 절대 밀릴 것이 없죠. 마지막은 이제 보통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와 아파트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발코니 여부입니다. 따라서 발코니가 없는 것은 분명 아파트의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발코니까지 이제 추가한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뭐 단적으로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84제곱미터가 아파트의 25평과 거의 유사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59제곱미터가 아파트의 84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니까 이런 면적의 조금 작은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사실이죠. 네. 왜냐면은 서비스 면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게 이 동간 거리 부분도 네, 있거든요. 네. 자, 동간 간격은 사실 아파트리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좁은 경우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법이 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이 동간 간격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면 아파트는 높은 건물, 낮은 건물 중 높은 건물의 0.4배, 낮은 건물의 0.5배 중 더 높은 건물의 높은 거리를 가지고 동간 거리를 계산을 했어요. 네. 작년 11월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두 건물 중 높은 건물이 아니라 더 낮은 건물 기준으로 동간 거리가 좁아지게 됐어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높은 건물이 한 80m, 네네. 낮은 건물 30m라고 치면 네. 높은 건물의 0.4배인 32m와 네. 15m가 있었다면 기존에는 32m였죠. 네. 지금은 개정된 기준에는 15m만 돼도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결국 이제 신축 대단지 아파트라면 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이제 뭐 종부세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의 종부세는 네. 아파트 종부세를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종부세는 사실 일반적으로 당연히 아파트에 주로 부과가 되죠. 네. 그 아파트는 종부세를 보통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네네. 일단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보통은 첫 번째는 이제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네네. 업무용이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부분인데 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기본 베이스 값이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네. 재산세를 낼 때도 업무용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굳이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바꾼다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네.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나오게 되고 당연히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걸 놓치는 이유가 구청에서 연락이 매일 이제 뭐 우편이 날라오거든요. 네네. 우편이 날라오면 주거용이면 주거용으로 바꾸세요라고 돼 있는데 네네. 안 바꾸시면 됩니다. 안 바꾸시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게 돼요. 다만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이 다주택자를 고민을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한 주택, 1주택으로 충분해 라고 하시면 주거용 재산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재산세가 일반적으로 업무용 재산세보다 더 낮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구조 이제 실평수 면적 말씀하셨는데 그 아파트는 큰 평수는 어디까지 얼마까지 나와요? 아파텔도 사실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인터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아파텔은 이제 뭐 투룸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이제 좀 신축과 구축이 있어요. 구축 네. 오피스텔이라면 네. 보통 이제 지은 지 10년 이상 된 뭐 20년 네. 이상 된 구축 오피스텔은 뭐 40평, 50평 아파트 기준입니다. 네. 40평, 50평도 되는 네. 넓은 오피스텔도 있죠. 네. 하지만 바닥의 면적 중에서 난방이 되는 공간이 84제곱미터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 이상이 되면 그 나머지 공간은 오피스텔은 난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죠. 이런 이제 오피스텔은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바닥 이제 난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갈수록 오피스텔도 면적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과거의 오피스텔들은 주로 이제 84제곱미터 이하로 지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아주 과거를 좀 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네.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84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아파트로 치면 25평 정도가 많지만 네. 그 전에 지어진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고 넓은 면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오피스텔은 대부분 업무용이었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되지 않아도 사실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죠. 오히려 창고로 쓰거나 다른 쪽으로 활당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오히려 구축 오피스텔일수록 큰 공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뭐 분당에 있는 뭐 정자동이나 아니면 그쪽에 뭐 분당 정자 아이파크나 분당 뭐 두산 파빌리온 같은 공간들은 네. 훨씬 넓은 오피스텔도 많죠. 오피스텔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오피스텔 투자의 뭐 리스크라고 할까요? 좀 꺼리는 이유가 아파트는 이제 노후화 되면은 재건축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오피스텔 이게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네네. 대부분 이제 안 된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피스텔은 네. 당연히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2019년에 또 개정이 됐어요. 기존의 오피스텔은 주민의 100% 동의가 있어야 됐습니다. 네. 단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재건축이 불가능했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처럼 동일하게 80%만 찬성을 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피스텔 재건축이 없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하나는 그거죠. 그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0년 이상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단순히 예를 들면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오피스텔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시기에는 오피스텔이라고 부를 만한 대단지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뭐 오피스텔이 재건축된 사례가 단 한 건 정도가 있는데 네. 사실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런 쪽에 재건축 사례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이 재건축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덜 선호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이제 노후화됐을 때 대한 우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재건축을 떠나서라도 두 가지로 좀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피스텔이 인기가 덜한 부분은 대지 지분이거든요.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약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일부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 있죠. 초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상업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오히려 주거지역보다 땅값도 오히려 비쌉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떤 지어진 지역이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가 아니라 그 지역이 땅값을 당연히 대지 지분이 오피스텔이 적지만 대신에 그 오피스텔이 지어진 위치가 핵심지 입지라면 상업지역이라면 땅값이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런 쪽에 접근을 하시면 선별하는 입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네.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아파트의 장점도 많고 노후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도 다 이제 오래된 점을 다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아파트는 좀 찜찜하다. 네.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강의 때도 있으실 거고. 많았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과 아파텔과 아파트의 차이를 봤을 때 두 가지가 투자금이 사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네.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2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버는 경우와 네. 뭐 8억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네. 3억을 버는 경우를 동일하게 투자를 더 성공한 투자라고 판단을 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 네. 6억 원대 네. 아파텔과 아파트가 있다고 볼게요. 네. 아파텔은 투자 금액이 1억 8천입니다. 네. 왜냐하면 70%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네. 하지만 아파트는 이제 3억 6천이 들죠. 네. 20%만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파트는 분양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담이 되죠. 그리고 그쵸. 무주택자 청약 가점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추가로 받을 수 없죠.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추가 담보대출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이 있죠. 마지막으로 분양까지 받게 되면 분양권이 주택세 바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2차, 3차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종부세, 중과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아주 크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아파텔이라면 얘가 달라지죠.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텔이라면 오히려 두 채를 분양 받을 수 있죠. 1.8억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 1.8억 두 개, 아파트 두 채를 분양 받아도 3.6억은 동일하죠. 똑같은 투자 금액으로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강의 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답변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 이제 각자 청약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아파트 청약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아니면 다주택자 절세 투자 또는 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이런 걸 도전할 때는 아파트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각종 제약을 피하면서 결국 아파트 이상의 실거주 만족도와 시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작가님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이 틈새 투자란 말이죠. 네네. 이 틈새라는 것은 사람들 관심 아무래도 덜하니까 메리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작가님 생각하시게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랑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랑 체감하는 메리트의 크기랄까요? 얼마나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틈새에서 오는? 이거 사실 좀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네. 메리트라는 건 사실 본인이 느끼기 따라 다른 거죠. 그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처한 상황에 따라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본인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저도 사실은 아파트 투자 처음에 경험하게 된 거는 실거주를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서였는데 네. 나중에는 결국 2차, 3차 투자가 가능해졌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이제 포지셔닝을 택하느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이 이제 뭐 생애 최초를 노려서서 네.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도전을 한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아파트를 처음에 매수를 하시고 시세 차익을 노리시면서 이후에 청약 당첨이라는 중복 행운 누리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다주택자라면 절세에 또 유리하죠.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네.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아파트를 투자하실 시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상승기라고 좀 볼 수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 봤을 때 2년 만에 순자산 10억을 만드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아파트만 오른 건 아니고 오피스텔 뭐 아파트 빌라가 어떻게 보면 다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네. 아, 내가 아파트를 투자 안 했으면은 2년 만에 순자산 10억 못 만들었을 거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왜 그러는 부분들이 네. 있냐면요. 네. 일단 제가 사실 저는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뭐 계속 책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기껏해야 2억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산도 2억에 채 되지 않았고요. 네. 대출도 뭐 조정적 이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파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2차, 네. 3차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아파트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금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네. 세금이 중과되지 않죠.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뭐 그리고 종부세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2차, 3차 주택을 투자를 하더라도 저기 원리금 균등 상환이 없죠. 네. 뭐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네. 매달 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저는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네. 주택수에 뭐 아파트 분양권이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있으므로 네. 세금 절세까지 하면서 네.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아파트 투자를 했다면 한 채 이상 그리고 그 이상 대출을 받을 돈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었죠. 아파트로는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의 실제 투자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이제 아파트를 투자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어떤 물건에? 네. 사실 이게 처음 아파트 투자를 경험하게 된 거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빨리 뉴스였죠. 그쵸, 예, 네, 천조? 미국이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천조 원을 네.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 네. 가량을 풀게 되면서 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증가하면 자산 가치는 빠르게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추진력도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결국 저는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이 됐지만 정보 참여할 만한 서적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뭐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거의 매일 다녔고요. 이제 네. 가능했던 건 이제 육아휴직 기간이었으니까 매일매일 수도권 아파트를 임장을 다닌다 보니까 네. 선별 조건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성공하는 아파트의 8가지 조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 8가지 조건을 이제 네이버 카페 뭐 부동산 스터디나 아름다운 네. 내 집 깎기와 같은 부동산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네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수도권에 이 조건에 맞는 몇 가지 아파트를 발견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네. 결국 남들이 모두 말리는 곳이었습니다. 네. 일단 다른 것보다 제가 그 아파트는 처음에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분양 제가 봤던 그 시기에는 네네. 오히려 분양가를 겨우 막 넘었던 시기였어요. 주변에서 당연히 만류도 했고요. 그쵸, 네. 네. 공인중개사조차도 네. 사실상 여기는 살기는 좋지만 아. 시세에 오르는 건 기대하지 마라 라고 거의 말리던 네네. 그런 집이었습니다. 야. 제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네네. 주변에서는 오피스텔은 절대 안 오른다, 네. 절대 오피스텔 사지 마라고 했지만 제 눈은 달리 보였던 이유가 일단은 서울 초근접한 역세권이었고요. 그리고 단지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도 인근에 있었고요. 네네. 교통호재도 있었죠. 네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눈에는 이거는 인근 아파트보다 훨씬 강점이 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입지가 좋으면 충분히 시세는 오를 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는 결국 이 인근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이 하락장에서도 훨씬 잘 버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근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는 한 17% 빠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아파트도
30% 이상 지금 시세가 하락했지만 네. 이 아파트는 지금 단지 6% 하락에 그쳤는데요. 네네. 이런 결론 때문에 저는 입지가 좋으면 오피스텔, 이 아파트라도 결국 오를 수밖에 네.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이렇게 장만하게 되면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실거주 만족도가 보장이 되면서 네. 대출이나 이자 상환 방식이 2차, 3차 투자에 매우 용이를 했죠. 당연히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고요. 네. 네. 코로나19가 결국 저한테 아파트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제 투자하셨던 그 아파트는 이제 대형 쇼핑몰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껴있고 지하철도 역세권인데 왜 그런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됐었죠. 네네. 사실 제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20년대 초만 하더라도 네네. 사실은 오피스텔은 절대 사면 안 된다는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 와중에도 제가 오피스텔은 오른다고 판단을 했던 것은 그런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투자 편의성이 높다면 그런 주택은 네. 뭐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상승기와 맞물려서 오피스텔 상승을 많이 했죠. 네. 그래도 딴 게 다 오르는데 그거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였다고 하면 사실 겁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근거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제가 8가지 성공하는 아파트 8가지 조건을 이제 뭐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근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 배경에 다 지식이 있었어야겠죠.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국내 환경적인 요인이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의 특성 4가지가 결국은 아파트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국내 환경적인 요인은 일단 첫 번째는 서울 공급 부족입니다. 네. 서울은 현재 지금 아파트 공급이 아파트 입주가 22년에 전년 대비 35% 그리고 23년에는 21년 대비해서 30%까지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네. 그렇다고 뭐 오피스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 분양조차도 2010년 이후에 2022년이 가장 적고요. 지금 전년 21년 대비해서도 54%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요. 그쵸. 그리고 인건비는 올라가죠. 그쵸.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결국 신축 이제 아파트는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입주 계속 지연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신축이 대부분인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떨어질 것이라 또 수요가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신축 선호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축 수요가 꾸준하고 단적으로 예를 들면 2017년에 서울 아파트의 신축과 구축 가격 갭이 17%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2년, 지금 단 5년이 지난 지금은 34%, 두 배로 벌어졌어요. 결국은 신축 선호도는 계속 된다는 얘기죠. 네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는 여전하지만 수요는 없고 공급이 없는 상황이다. 아니죠. 신축 선호도 그대로고 공급이 부족하다. 하지만 수요는 여전하다. 네. 그렇다면 시세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인구 감소가 되지만 1, 2인 가구가 줄어든다.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 라는 부분인데요. 네. 인구는 지금 현재 감소 추세죠. 하지만 1, 2인 가구는 오히려 수도권 특히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1, 2인 가구들은 결국은 아파텔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대표적인 이유들이 1, 2인 가구가 자산의 특성 때문이죠. 1, 2인 가구들은 대부분 자산은 코로나19 이후에 증가를 하고 있지만 소비 지출이나 부채 또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결국 이러한 이제 1, 2인 가구의 특성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들만의 이제 장점들이 있죠.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청약할 때도 가구원이 없기 때문에 청약 사실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텔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 아파트랑 구조도 유사하고 커뮤니티도 많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빌라같이 보안이 부족한 부분보다도 대부분 1, 2인 가구가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적인 면에서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과 전세가율인데요. 네. 아파트 거래량은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60% 이상 줄었지만 오피스텔 거래량은 27% 정도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20년도와 오피스텔 거래량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전세가율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율 지금 아파트는 66%, 서울은 5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오피스텔은 지금 전국 8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 아파트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국내 환경적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뭐 아파트의 특성 때문이죠.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약 시 무주택 조건이 됩니다. 그거는 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며칠을 오피스텔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강점들이 있고요. 둘째는 대출이죠.
대출은 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70에서 8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질문들 하실 수 있어요. 이제 LTV 70에서 80% 나오지만 DSR 규제 때문에 그쵸. 네, 이제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좀 책에도 이제 규제를 한 내용이지만 DSR 규제는 뭐 세 가지 방법으로 대안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방법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그대로 70에서 80%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그대로 70에서 80% 대출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제1금융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1금융권을 활용을 하시면 신용도로 떨어지지 않고 DSR도 뭐 10% 이상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율 때문인데요.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84%까지 이른 만큼 이 갭 투자를 활용을 하시면 적은 갭으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LTV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규제 지역은 지금 9억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 지분 20%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결국 서울 아파트와 서울 아파텔은 50% 이상 대출 가능 비율이 차이가 난다 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리고 뭐 세 번째 이제 절세 쪽인데요. 절세는 예를 들면 종부세나 아니면 취득세 절약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수에서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 편의성이죠. 사실 아파트를 갖고 있는 투자 편의성이 좀 많아요. 사실 다 말씀드리면 오히려 너무 길어져서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 원금 상환 의무가 없다. 아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투자에서 가장 편의성이 높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최근에 금리가 높은 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나 아파트 매수자인 경우에는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죠. 하지만 본인은 아파트 매수했던 가격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 투자자라면 동일하게 이자는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이자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이나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리한 투자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뭐 저기 자금 조달 계획서 내지 않고요. 추가 담보대출 가능하다 같은 부분도 투자 편의성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주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네. 건축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동일 평수라고 할게요. 매매가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아, 이게 사실 좀 지역마다 너무 상이해서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동일하게 사실 전용 면적만 보면 84제곱미터 아파트리 59제곱미터 아파트와 거의 같다고 봐서 25평으로 본다면 심하게 차이 나는 경우는 뭐 아파텔이 아파트의 절반인 경우도 있고요. 절반이요? 네, 반대인 경우는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2.6배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두 개가 상존하는데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텔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간다. 근데 아파텔이 단지 수가 매우 적고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라면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좀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예를 들면 뭐 동탄에 예를 들면 분양 동탄 역 근처에 분양한 구체적인 단지명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D 아파텔의 경우라면 D 아파트와 D 아파텔이 거의 동시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아파트가 4억 원대 25평이 34평이 4억 원대 그리고 아파텔이 이제 84 타입 25평이 거의 9억 원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2.6배에 달할 정도로 분양가 차이가 크죠. 자, 이런 경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라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사가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벌기 힘든 수익을 아파텔에서 벌기 위한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분양 단지는 항상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단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아파트가 싸게 분양됐다고 한다면은 그 아파텔의 가격이 내려가서 이게 좀 맞춰지나요?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와서 맞춰지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단지마다 차이가 좀 많이 큰데요. 보통은 이제 갭매우기라는 측면 때문에 그동안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올라간 가격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정말 다른 이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게 제가 거래량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거래량이 지금 아파트가 21년부터 거래량이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거의 2020년에 뭐 거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파텔은 거래량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죠. 전세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율도 지금 아파텔은 84%, 아파트는 뭐 66%,
서울은 그 미만까지도 떨어지고 있죠. 네네. 결국 보면은 이 전세가라는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결국 실거주 수요거든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할 때 뭐 다주택자는 많죠. 하지만 다 전세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세는 말 그대로 자기가 실거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거주 수요를 반영하는 게 전세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세가율을 받쳐준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저는 이 전세가율이 안정적인 아파텔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아파트의 가격을 아파텔이 따라갔다면 지금은 이런 갭매물이 아니라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어떻게 대체제가 아파텔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어차피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파텔에 올 것이다. 네, 그렇겠습니다. 근데 전세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으니까 일종의 안전 마진이 되는 거네요, 일종의. 맞습니다. 아, 그 아까 이제 환경적인 요소 말씀해 주실 때 1, 2인 가구를 언급해 주셨단 말이죠. 네네. 1, 2인 가구의 증가를 말씀하시면서 아파텔의 그 가격적인 뭐 부분들 앞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선호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저는 아파텔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늘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한 약 5,200만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구는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던 것이 21년부터는 감소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70년이 되면 3,700만 거의 뭐 20% 이상 줄어들 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도 최근 0.8명 정도밖에 그치고 있지 않죠. 근데 이런 상황에 저는 오히려 아파트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거든요. 자, 총 가구 수는 지금 인구 수가 줄어들매도 2,500만 가구 정도로 오히려 증가 추세이고요. 특히나 수도권의 1, 2인 가구가 증가세가 제일 가파릅니다. 1, 2인 가구는 전국 기준으로 6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45년이 되면 72% 거의 전체 10명 중에 7명은 차지할 것이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1, 2인 가구가 아파트의 긍정적인 이유는 일단 자산의 특성 때문입니다. 1, 2인 가구가 갖고 있는 자산적인 특성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1, 2인 가구들은 자산도 코로나19 이후에 증가했지만 부채와 소비지출 역시 가장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이 경우에 아파텔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번 언급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청약이랑 이자 상환 보완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이 많이 나온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아파트 투자가 얼마 정도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뭐 굳이 대출에 뭐 의지하지 않아도 본인이 이제 말씀드렸던 조건을 선별할 수 있으면 있다면 저는 3천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선 아파트 투자는 분양을 받게 되면 10% 계약금만 있어도 분양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높죠. 높아진 전세가율 때문에 갭 투자를 하기도 용이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기회가 많은데 떨어질까봐 겁나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오를만한 아파트를 좀 선별을 해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는 이런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때문에 건설사도 이런 뭐 분양을 서두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핵심지 분양도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공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고분양가 논란이 많은 이런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축, 저평가된 기축 아파트 단지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가님은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 받으셨다가 손익공용으로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로 이제 아예 자리 잡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후배든지 뭐 친구든지 이제 무주택자가 아, 나 이제 내 집 마련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를 해야 될지 아파트를 모르겠다 어떤 걸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무주택자라면 오히려 아파트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권유해 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는 일단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매수를 해도 당연히 청약적으로 강점이 있죠. 무주택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LTV 70에서 80% 대출 가능하죠. 그렇죠. 아파트는 지금 뭐 9억 이하냐, 뭐 9억 이상이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으면 뭐 40%, 적으면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원금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적고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 적합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후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후배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신혼부부 A와 B가 있다고 한번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부부의 경우라면 A 부부는 아파텔이
청약시 무주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현금은 근데 별로 없었어요. 네. 1.5억, 약 1억 5천밖에 없었지만 투기 가열 지구에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70% 대출이 가능하니까 3억 5천 대출을 받았죠. 하지만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117만원, 네. 한 4% 정도 이자를 감안을 할게요. 한 그러면 117만원 정도 매달 이자만 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파트 청약에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의 차익과 신혼부부 청약 아파트 당첨이라는 중복 행운까지 누리게 되었죠. 네네네. 결국 이들은 편견이 없고 정보가 빨랐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저도 이런 이제 비신혼부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통 이런 경우가 오히려 많으실 거예요. 비신혼부부는 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좀 빌려주시면서 네. 아, 오피스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오피스텔은 사는 거 아니다. 네. 라는 말만 믿고 결국 투기 과열 지구에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이제 두 배인 3억 5천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억 5천, 20%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결국 동일한 5억 아파트를 샀죠. 하지만 5억 아파트 시세가 올랐지언정 1주택자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청약 도전할 수 없고요. 네. 갈아타기도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죠. 가점이 낮기 때문에요. 결국 이들은 2차, 3차 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결국 무주택자라면 전화하면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과 그리고 청약 도전하는 두말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어릴수록 자산 형성도 많이 안 돼 있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아파트리 그냥 이자만 내면 되고 내가 만약에 월급을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현금으로만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실거주도 마련하고 청약도 계속 도전하면서 기회를 마련하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1주택자는 요즘에 이제 1주택자가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네네, 그렇죠. 네. 부동산 투자 아예 손 놓으신 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1주택자도 사실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자기 처한 조건에 맞게 활동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자, 1주택자라면 2주택이 돼도 결국 취득세가 8%가 아니라 4.6%에 그치죠. 네네. 그리고 추가로 아파트 담보 대출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아파트 담보 대출 추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네. 추가 아파트 이자만 더 갚으면 되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넣어도 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자, 뭐 1주택자도 사실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좀 예를 한번 동일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에 네. 보통 1주택자라면 40대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네, 뭐 A와 네. B 신혼 부부, B 부부가 있다고 한번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A 부부의 경우라면 1주택자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뭐가 유리한지 좀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세금 같은 부분에서요. 네. 그래서 7억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5억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포괄 양수 양도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지위도 얻었고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현금 1억 5천밖에 없지만 3억 5천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추가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 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취득세는 4.6%만 냈고 이자는 동일하게 117만원. 하지만 이들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었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양도세, 뭐 종부세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비부부라면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죠. 네. 아파트 투자 경험밖에 없으신 분들은 보통 아파트 투자만 하시게 되는데요. 관성 때문에 그렇죠. 예, 그쵸,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7억 아파트가 있어도 동일하게 5억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담보대출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현금 4억과 신용대출 1억을 써서 5억 아파트를 매수를 했죠. 당연히 기존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어서 아파트 담보대출에 추가로 신용대출 그리고 현금 네. 현금을 소진하면서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들 부부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세금 중과가 되고 종부세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이상의 추가 투자는 사실상 막힌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지금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사실상 모든 투자는 막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들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이 없어서 A 부부가 성공한 투자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의 편견이 되게 위험하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다주택자라면은 사실은 다주택자가 매수를 아파트를 투자를 고민하는 이유는 사실 무엇보다 절세죠. 세금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종부세를 일부 완화를 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유예를 해주긴 했지만 결국 취득세 같은 부분은 아직 해결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세금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데요. 네. 다주택자가 아파트 투자가 유리한 이유는 역시 1순위는
저기 절세 효과죠. 절세 효과와 추가로 뭐 임대사업자 가능하다라는 투자 편의성과 담보 대출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 이것도 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네. 예를 많이 들어드리게 네네. 되는데요. 보통 이제 다주택자를 하면 50대가 많으니까 50대 다주택자 A와 B 부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두 부부 다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A 부부는 7억 아파트 두 채가 있지만 5억 아파트 한 채를 청약을 도전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계약금 10%만 내면 되죠. 5천만 원만 내고 당첨이 됐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이제 4.6%를 입주 당시에 낼 예정이 되죠. 하지만 아파텔은 청약 당첨을 받아도 분양권이 주택세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 두 채를 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를 뭐 정반 사더라도 세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훨씬 혜택이 많게 되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추가로 그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10%씩 환급을 받거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계약금 10%를 낸 돈의 약 3분의 1 가량을 입주 전까지 돌려받습니다. 추가 투자를 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자만 내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훨씬 적고요. 하지만 이제 비부부 예를 들어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비부부는 이 경우에도 아파트 투자를 거의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7억 아파트 두 채가 있지만 5억 아파트를 또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추가 담보대출 불가해서 그렇죠. 예, 현금 5억으로 투자를 했고요. 취득세도 12%를 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투자인데 그래서 대부분 2주택자가 3주택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아파트에 양도세, 취득세가 중과되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터지기 때문에 이런 다른 기존 주택의 매도도 힘들 뿐더러 뭐 대출 그리고 세금 절세 어떤 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투자가 꽉 막히게 되므로 사실상 3주택 이상은 도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여기 실거주 할 거라면 그 이자 부담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를 했는데 내가 살 건 아니었고 뭐 전세를 준다 했을 때는 그럼 이제 전세입자 입장에서 되게 불안하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은 부채가 있으니까 그 임차관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전세를 줬을 때 그 대출이 높았을 때 불안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뭐 이런 이슈들은 많이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고 흔히들 말을 하죠. 특히나 뭐 전세가율을 보면 특히나 4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에서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87%까지 전세가율이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다른 이제 뭐 다른 빌라나 뭐 다세대 주택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은 저 보증보험이 가능해서요. 일단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빌라나 이쪽은 안 됩니다. 보증보험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아파텔이라고 하는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 오히려 안정적인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갭이 그래도 좀 크게 벌어지는 편이 40제곱미터 이상은 보통 그래도 한 78%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상은 72% 정도로 안정적인 전세가율이기 때문에 뭐 깡통 전세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다가구나 빌라와 같이 빌라와 다르게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여기서도 옥석을 또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아파텔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처음 첫 아파텔을 투자하면서 이제 수십 군데 임장을 다니면서 찾았던 여덟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저도 당시에 글을 쓸 때부터도 20년 초부터 결국 모든 오피스텔이 오르는 게 아니고 성공한 오피스텔은 결국 이 아파텔은 조건은 정해져 있다고 지속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일곱 가지 조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일곱 가지 조건의 첫 번째는 일단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도보로 한 8분에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버스나 다른 수단 말고 지하철이나 철도여야 됩니다. 이동의 정시성 때문인데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야 직장과 거리가 좀 부담이 덜해지죠.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동의 정시성 때문에 철도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특히 서울의 3대 업무지구라고 하죠. 광화문, 강남, 여의도 이 3대 업무지구의 직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0년 이내에 신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구축 오피스텔이 대부분 복도식이고 업무용이 많았기 때문에 뭐 보안이나 환기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음에도 약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축 같은 경우는 게다가 추가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적으로 들면 뭐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장 심지어는 새끼 식사를 다 제공해주는 라운지가 있는 아파텔도 있습니다. 이런 쪽의 커뮤니티 쪽으로도 신축은 강점이 많고요. 자, 세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이내의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 안정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자나 보수 결함에 네.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21년에 이 브랜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청약 경쟁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브랜드, 10대 브랜드 아파텔은 당시에 약 경쟁률 30대 1까지 이루었는데요. 지금 비브랜드 10위권 밖의 아파텔들은 모두 8.5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이 브랜드가 이 아파텔의 수요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요인이 되느냐를 네. 보여주는 단적인 사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500세대 이상의 네. 재단지입니다. 네. 대부분 이 500세대 이상이 돼야 인근의 상권이 조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뭐 학원, 뭐 병원, 뭐 이런 부분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강점이 있고요. 또한 관리비가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비가 보통 떨어지고 황금성이 좋아진다. 매도를 할 때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통호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교통호재는 기존에 있던 지하철역 이외에 추가로 철도가 신설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뭐 버스 정거장이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동의 정시성 이유 때문에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교통호재는 처음에 확정돼서 발표될 때 네. 그리고 착공 시작했을 때 네. 완공 시작했을 때 세 번에 걸쳐서 시세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교통호재를 보고 접근을 할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시점이 지금 와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세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호재는 광역급행철도라면 더 유리합니다. 뭐 GTX나 아니면 신분당선 같이 속도가 빠를수록 더 유리하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분양가에 미확정된 이런 교통호재를 포함을 시켜서 네. 분양가를 높이는 사례도 되게 많은데요.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될 게 결국은 이런 호재들은 본인이 판단을 하실 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네. 근거해서만 거기에 나와 있는 철도에 한해서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네. 투룸 이상 조건인데요. 보통 기존의 원룸과 1.5룸이 임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 실거주가 거의 없었죠. 당연히 이 오피스텔이 처음에는 신축이라서 깔끔하지만 관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또 생기는군요. 네, 금방 노후화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이제 투룸 이상의 조건이라면 관리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 때문인데요. 주차장이 최근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네. 오피스텔도 이제 오피스텔 한 세대당 무조건 주차 한 대씩을 보장하게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0.5대 한 세대당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라면 0.8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지만 제한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투룸 이상을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통 지하 주차장을 깊게 파야 되기 때문에 그쵸. 원룸이나 1.5룸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투룸 이상의 투자를 하셔야 희소성 측면에서 훨씬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입니다. 이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이 있어야 관리비를 관리 감독할 수 있고요. 네. 유지 관리 보수의 중추적인 역할을 또 추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장을 가보시면 이런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은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일단 먼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온라인 카페 찾아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이 늘 거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거의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것조차 좀 어렵다고 하시면 엘리베이터에 보통 관리단의 활동을 오늘 어떤 거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다라고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이 일곱 가지 조건을 네. 저는 성공하는 아파트를 일단 첫 번째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소유주 중심의 관리단 여부라는 거는 이제 관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소유주 아니냐 이걸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베이스가 돼서 관리단이 네. 운영이 되어야 네. 관리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찰할 수 있고 네. 거기서 발생되는 관리비 초과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브랜드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10위권 이내의 건설사를 선호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업의 안정성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 사업의 안정성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착공과 완공까지 진행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자 보수에 대한 얼마나 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 관여를 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중소건설사의 경우는 이런 하자나 결합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위치가 이제 상업적이다 보니까 또 이제
준주거지역같이 이렇게 좋은 이제 발달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몇 번 이제 뭐 그 뭐 숙박을 좀 해보면은 대로변에 있는 것들은 좀 시끄럽더라고요. 아, 소음 문제. 네, 소음 문제. 네. 소음 문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사실은 네. 아주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뒤에 뭐 지역별 뭐 투자처를 말씀드릴 때 아마도 언급을 드릴 네. 수밖에 없겠지만 네. 소음 그렇지 않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찾으면 되죠. 그 기준이 뭐냐면 네. 결국 택지지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택지지구를 어느 네. 지역이든 택지지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공간이 정해져 있고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소음에서 그만큼 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라면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존처럼 뭐 대부분 뭐 큰 이제 길가에 있어서 네. 뭐 유흥가나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소음 발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기는 아파텔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아파텔이 아파트를 이길 수 있다. 네.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네. 이게 사실 성공하는 아파트의 8가지 조건 중 마지막 8가지입니다. 사실 이거를 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네. 여기 말씀드린 아파트를 이기는 요소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아파텔은 아파트의 키 맞추기밖에 머무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군. 그리고 직주 근접성 그리고 주변 환경인데요. 네. 첫 번째 학군을 예로 들면 학군은 초등학교와 학원가를 저는 중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도보로 만 갈 수가 있고 네네. 중고등학교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쵸? 자전거를 네. 이용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학원가 같은 경우는 또 생기기가 자연적으로 생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가와 초등학교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 초등학교는 지금 전국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섯 곳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초품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희소성에서 강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학원가 역시 신설 어렵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주 근접성인데요. 네네.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마곡지구나 서울의 네네. 마곡지구나 아니면 경기도 성남의 판교지구와 같은 곳들에 네네. 더 가까운 아파트리라면 그보다 먼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주변 환경은 이제 뭐 좀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인근 아파트에 동일한 아파텔의 평형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아파텔이 84제곱미터 25평형이 있다고 할 때 네. 주변 아파트의 25평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불리해지는 거죠. 경쟁력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스타필드 효과라고 얘기하는 이 대형 네. 쇼핑몰입니다. 스타필드 효과는 스타필드 뭐 하남이나 고양, 안성, 뭐 부천, 명지와 같은 인근에 있는 주택들의 시세가 가장 빠르게 오른다라고 해서 붙여진 뭐 뜻이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결국 노령화가 빨리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이나 하천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게 인근에 있을수록 시세가 빨리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뭐 대표적인 예가 광교, 네. 뭐 동탄, 일산 같은 지역의 아파트라고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성공하는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25평형이 적을수록 좋다. 이제 84제곱미터 아파트와 동일한 25평형이 적을수록 좋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가 다 대형인데 네. 이 아파트는 이제 25평형이 있다고 하면은 네, 훨씬 그렇죠.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상당히 강점을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 주변 아파트들이 어떻게 평형이 구성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아파트 분양가나 매매 가격 못지않게 네. 아파트 평형대가 얼마나 더 많은지 그리고 네. 그 평형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수요를 제가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결이 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고 치면은 아파트가 가격이 비싼 거죠. 일반적으로는 같은 동일한 평형이라면 이제 25평 네, 같은 25평 네, 실평수 기준으로 해서 맞습니다. 네. 보통은 아파트가 네.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네. 말씀드렸던 8가지 조건에 네. 부합한 아파트는 오히려 네. 아파트리 같은 평형이 더 비싼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해 주신 이제 아파트를 이기는 아파텔은 뭐 퍼센티지라 되나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뭐 제 책에도 네. 사실은 뭐
따로 이제 분양 단지 네. 21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공을 들인 바 있는데요.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단 수도권에만 한 역 한 21곳의 단지 정도는 충분히 아파트보다 아파트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단지들은 실제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방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인 퍼센트를 본다면 저는 물론 이제 이 아파트는 수도권에 한정해서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략 그 정도는 전체 아파트를 한 10% 정도, 10% 정도. 네, 그 정도로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그 아파텔 그 뭐 다 임장 다니시면서 그 정리 카페에 정리하시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까지 내시게 된 거잖아요. 임장을 어떻게 하셨길래 마이너스 프리미어에서 나홀로 확신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장하신 거예요? 임장은 사실 아파트 임장과 아파트 임장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파트 임장 이외에 아파트 네. 임장에서만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파트 임장은 아파트와 다르게 평일 오후여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네. 평일 오후가 네. 가족 단위 거주층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의 가족 단위 거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지만 네. 아파트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뭐 크기의 면적에 따라서 대충 거주층을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 임장을 가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 오후에 가서 유모차를 끄는 젊은 주부들이 많은지 그리고 학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실제 거주층이 가족 단위가 많은가를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이 채광 때문입니다. 채광. 시간별로 바뀌는 채광인데요. 아파트의 경우라면 지금 네. 뭐 직방이나 이런 어플을 이용하시면 그쵸. 시간별 채광 확인 네.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오피스텔은 확인이 안 돼요. 아직 정보가 네, 정보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이나 층별에 따라서 채광이 어떻게 바뀌는지 평일 오후 뭐 1시부터 4시까지 네. 특정한 자리에서 뭐 지켜보거나 흐름을 보셔야 얼마나 채광이 잘 들어오는지를 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파텔은 아파트와 다르게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주로 많이 건설이 그렇죠.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락시설, 유흥시설이 많이 없는지 네. 그리고 가족 단위가 거주하기 용이한 뭐 도서관, 학교, 학원, 병원 이런 부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 간격. 네. 사실 이거 말씀드렸죠. 네. 아파트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아파텔의 동관 간격이 좁은 경우가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네. 혹시 이 아파텔이 전망을 네. 아파텔 뷰를 가리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까지 해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네, 임장을 마칠 수 있으실 겁니다. 임장이 좀 더 까다롭네요. 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보다 정보가 조금 더 적은 건 사실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체 좀 이제 뭐 특정 단지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유망 지역 정도는 말씀해 주시지 않냐? 네, 네 맞습니다. 네. 몇 개 말씀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수도권 네. 유망 단지는 제가 책에 별도 부록으로 21곳 정도로 그쵸? 선정해서 공유를 네. 드린 바 있고요. 네. 이제 지역별로 한번 좀 따져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 소도시 상황이 이제 모두 다릅니다. 서울을 단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은 지금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자리 자체가 사실상 거의 없죠, 없습니다. 없죠. 부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뉴타운이나 아니면은 택지지구 근처에 단지를 노려보시면 좋은 상황입니다. 네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청량리역 인근이나 아니면 신내동 망우동 주변에 저기 양원지구 이쪽을 노려보시면 훨씬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서울의 지역 특성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흔치 않 이제 거의 분양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서울에 접근하실 때는 말씀드린 두 가지에 근거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예를 들면 네네. 경기도는 조금 더 서울과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3대 업무지구 말씀드렸던 서울 3대 업무지구를 중 한 곳이라도 최소한 30분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곳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파텔이 단순하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네. 아파텔이 밀집하면 밀집할수록 네. 그 택지지구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네. 아파텔 밀집한 택지지구를 노리셔라. 네. 대표적인 곳이 네. 고양시 킨텍스 지구나 삼성 지구, 뭐 성남 판교 지구, 그리고 뭐 광교 지구 같은 곳들이 있겠죠.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된 곳을 선택하여야 시세를 훨씬 더 빨리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심을 해야 되셔야 될 부분은 이미 경기도 아파트는 좀 시세가 높죠. 높기 때문에 저평가된 단지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평가된 단지를 보는 법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5년 뒤에는 확실히 달라질 곳, 상가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신축 택지 지구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향동 지구, 덕은 지구 같은 곳들이 있겠죠. 교통이 확실히 개선될 곳, 이런 곳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고평가된 지역의 인근 대안 지역을 좀 찾아봐라. 예를 들면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광교 지구는 지금 호수공원, 광교 호수공원을 둘러싸고 북쪽 아파트들 시세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지하철이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상업시설, 뭐 생활편의시설 밀집해서 더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광교 호수공원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광교 호수공원을 남쪽에서 볼 수 있는, 남쪽 뷰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더 전망은 좋거든요. 거기에서 그쪽 부분, 결국 원천동 사거리 이쪽이 결국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런 단지들은 광교 호수공원을 남쪽 뷰로 볼 수 있지만 다 시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천은 사실 인천은 지금 좀 드리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 적정 수요가 다시 23년 적정 수요 대비해서 23년까지 공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송도나 청라에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저는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인천은 특히 5년 뒤에 천지 개벽할 이 동네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사가 들어오고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대형 뭐 상권들이 들어오는 청라 지구가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지금 보이고요. 인천은 결국은 이 교통을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TX나 GTX 그리고 7호선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뭐 현재 신축 예정인 새로 들어올 예정인 하객역 근처 위추홀구 쪽은 그쪽에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 대도시도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방은 사실 조금 저는 아파트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지방 쪽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아파트 특성상 역세권의 가치가 낮죠. 그쵸, 그리고 그쵸. 대단지 아파트도 건설할 땅이 이미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2030, 저희가 주 수요층이라고 생각하는 2030 청년층의 이탈이 가장 높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방 아파트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하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면 대전과 광주 그리고 경북 경남권 대구 부산 울산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떼어놓고 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파트 노후화율과 신축 선호도 그리고 이제 청년층 인구 이탈 때문인데요. 단적으로 광주 대전 이쪽 지역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전 지역은 아파트 노후화율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정 수요보다 공급은 2022년에 다소 높지만 23년부터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아파트는 아직 기회가 있고 특히 뭐 도안 신도시 같은 부분들은 더 강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광역시는 반대로 보면 신축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지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광주 광역시 미분양은 현재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신축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고요. 따라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주로 거론하는 상무지구 이런 쪽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아예 없습니다. 전무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상무지구에 들어선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투자 적기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뭐 전세가율도 많이 떨어지고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세종자치시의 투자 시기는 저는 지금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현재 전세가율은 약 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이 수준이 전국 평균인 66% 정도까지 전국 평균이 물론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전국 평균에 근접할 때 결국은 어쩐 2028년에 호재가 있잖아요. 개발 호재. 결국 정부 청사와 국회의사당 부지 그 근처에 아마 이 호수공원 위주로 아파트를 들어설 건데요. 세종호수공원 그리고 중앙공원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를 결국은 분양을 할 거고 그 시기는 정말 투자에 매수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대구 경북권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단적인 이유가 일단 이 세 군데 지역이 최근 2030 청년층의 인구 이탈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세종시가 지금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인구 이탈은 오히려 적고 인구 유입이 2030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반대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 전국의 1, 2, 3위 특히 2030 인구 유출이 가장 많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제가 아파트 투자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특히나 이들 지역에 대구는 적정 수요보다 2024년까지 특히 공급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부산, 대구, 울산 지역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아파텔이 100세대 미만 아파텔은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호황이 좀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호황 때문에 뭐 분위기가 살아났다, 아파텔 투자 적기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뭐 부산 연제구나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같이 아파트 투자에 뭐 시세가 오르거나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이런 지역의 아파트 시세 흐름과는 아파텔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투자에 유의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저는 KTX 주변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 아닌 비규제 지역 쪽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대표적인 곳이 뭐 KTX 천안 아산역 근처라고 보겠죠. 네. 실제로 그 주변에 세르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런 쪽은 대신에 투룸 이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쓰리룸 이상이 되어야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많이 나온 게 결국에는 2030 인구 수 그리고 신축에 대한 수요 공급.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보세요? 사실 이거를 어떤 특정하게 퍼센트로 딱 정해서 이게 1순위다 저게 2순위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축 선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선호 현상은 여전하지만 아파트 신축 공급이 거의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리고 신축이 대부분의 아파트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2030 인주 유출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신호부 특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미리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어떤 어디가 우선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지방 아파트를 볼 때는 1순위, 2순위 둘 다 순위에 상관없이 둘 다 좀 기준을 놓고 높게 좀 평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요소가 근데 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030 유출이 됐는데 신축에 대한 수요가 너무 공급이 너무 없다라든지 꼬였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수도권,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한정해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수도권에 지금 청년 인구는 늘고 있고 특히나 1, 2인 가구 경우도 더 늘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은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신축 선호 현상은 꾸준하고 그리고 계속 인구도 청년층 인구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도권 아파트에 좀 투자에 주목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엄청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좀 풀어줄 걸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씩 뭐 풀고 있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파트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그동안에 부동산이 폭등했던 시기 정부들의 특징이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조 하에 수요 억제책을 써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 때부터는 공급을 늘리고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좀 미봉책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아파트의 방향 같은 게 보일 것 같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금, 두 번째가 제도, 세 번째가 대출 측면이죠. 일단 뭐 측면부터 대출 측면부터 한번 언급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LTV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서는 LTV를 80%까지 풀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DSR 규제는 여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기사를 보면 뭐 한도를 DSR 기준 그대로 두고 한도는 대신에 5억까지 현재는 1억이거든요. 1억인데 5억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책이 적용이 된다면 수도권에 아파트 한 6억에서 8억 원대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애 최초 대출은 그리고 주택에 한정된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를 살 때만 LTV 80%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오피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먼저 매수를 하거나 그 이후에 매수를 해도 생애 최초 아파트 80% 대출 받는 제약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서 오히려 가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도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첫 번째는 청약제도 개편입니다. 지금은 가점제 비율을 좀 낮추고 초점제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의 확대죠. 5년간 약 27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일기 신도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구활한다는 측면이 있었죠.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파텔이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특징 강점이 있잖아요. 세금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된다면 아파트를 주는 영향은 크겠죠.
하지만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특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이외에도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나 아니면 최근에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들도 동일한 상황이니까 정책의 흐름을 예의주시를 하면 또 훨씬 더 인사이트를 넓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세금 측면인데요. 세금은 뭐 지금 양도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을 1년간 유예를 지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총선을 고려하면 아마도 1년 더 연장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하급지 공급을 증가해주는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의 가격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사실 제일 변수죠. 실세는 지금 뭐 생애 최초 200만 원 감면을 해줬지만 사실 이게 뭐 상속, 증여, 뭐 친축 취득 때는 적용이 되지도 않고요. 그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실효성에 사실상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가 결국은 8%, 12%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이들 취득세가 얼마나 인하가 되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취득세 인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아파트에는 영향을 사실 미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종부세는 최근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를 했고 그리고 단일화 인하를 했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에요. 너무 이제 다양한 세금이 많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신에 지금 종부세는 국세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실제로 적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아마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세금 측면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최근에 오피스텔 뭐 주택수 제외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곤 있지만 이런 정책의 어떤 발표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일일비하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8가지 조건, 말씀드렸던 이 필수 조건을 갖춘 아파트라면 결국은 실거주 만족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정책보다는 실거주 만족도라는 아파트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아파트의 강점이 없어지고 이런 게 전혀 없네요. 들어보니까. 사실은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있죠. 취득세나 임대사업자 부분이 있지만 사실 쉽게 결정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이나 전망이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은 다시 올라간다 아니면은 이제 시장이 하락이 시작됐다 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사실 다 아파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뭐 사실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저도 뭐 글을 블로그에 쓰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현재 전망을 알아야 향후 전망을 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아파트 하락장 이제 시작됐다. 더 떨어진다. 뭐 30% 이상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아파트들도 이제 상황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또 자료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KB 부동산 통계 기준으로 매매가 상승률은 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했을 때 아파트는 1.4%, 오피스텔은 1.9%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이 더 오른 거죠. 자, 서울로 예를 들어봐도 서울 오피스텔은 3% 오를 동안 서울 아파트는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투룸 이상 수도권 아파트라면 오피스텔 전체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룸 이상 아파트는 더 이거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아까 지속해서 좀 말씀드린 바 있죠. 아파트는 2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지금 20년 수준을 떨어졌지만 유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황금성은 오히려 지금 오피스텔이 더 나은 상황이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을 예를 들어보면 전세가율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아파트는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전국은 66% 그리고 지금 서울은 50%도 채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반면에 오피스텔 상황은 정반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꾸준히 상승을 해서 84%까지 이르고 있죠. 하지만 아까 한번 질문을 하셨지만 뭐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87%까지 전세가율이 높아져서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반면에 40제곱미터 이하는 지금 82% 그리고
저기 밑에 있던 뭐 60제곱미터 네. 이상은 지금 78%, 네. 85제곱미터 이상은 72%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투자 적기, 안정적인 상황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안정적인 세 가지죠.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율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황은 절대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오피스텔이 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부동산 입지가 중요한데 사실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은 안 오른다라는 이제 편견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구축 오피스텔이 대부분 업무용이었고 실제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먼저 하락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투자 편의성이 높다면 그 구주택은 절대 그것만 하락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 이 아파텔은 결국은 우상향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도 역시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21년에 오피스텔이 오른 거는 규제, 아파트 그쵸, 규제에 예. 대한 예. 반사 이익 때문이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오피스텔이 생각만큼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금리가 인상돼서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텔로, 오피스텔로 시세가 몰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23년에도 아마 어떤 또 편견을 또 핑계가 네. 될지 나올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실거주 만족도와 그리고 투자 편의성이 있다면 절대로 이 주택은 오피스텔이라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결국은 사실 이 아파텔 전방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신축 선호도가 여전하다. 네. 뭐 단적으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갭이 오히려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네.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하죠.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높고 가족 단위 거주가 많다면 절대로 유흥가나 뭐 이런 지역들 단점들이 극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는 또한 대출이 용이하고 절세가 가능한 아파트의 투자 편의성이 훨씬 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아파트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작가님의 쭉 얘기를 들었는데 작가님 이게 들으면은 야 진짜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훨씬 좋구나 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세금도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투자자 분들에게 좀 아파트 투자 시 유의사항을 좀 말씀해 주신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파트 투자 유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아마 네.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세금과 테마형 부동산 분양시 정도 이 세 가지 때 네.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금은 뭐 이렇게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는 아파트를 4.6% 고정이죠. 고정이지만 네. 2020년 70 대책 이후에는 네. 특정한 사례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단 한 건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례냐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네. 취득한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네. 취득세는 8%가 됩니다. 실세 중과를 받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주택자를 생각을 하신다면 네. 아파트를 먼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텔을 매수를 하셔라. 그래야 취득세가 4.6%로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양도세는 사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죠. 1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종부세는 아까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를 업무용으로만 내면 네. 사실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내도 합산에서 빠진다라는 부분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테마형 부동산인데요. 네. 흔히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건 어떤가 저런 건 어떤가 할 때 네. 주로 언급되는 게 이 생활형 숙박시설 네. 줄여서 보통 생숙이라고 네. 하죠. 그쵸, 그쵸.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줄여서 도생이라고들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시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고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고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전매도 가능하다는 네. 강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실거주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로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유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거꾸로 아파트의 단점인 대출 청약, 세금 부분에서 아파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없을 뿐더러 네. 주차 공간도 아파텔이나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 때문에 역시 아파트 대체제가 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현재는 투자 시기로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 시에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보통 아까 언급해 드렸던 건데 미확정된 교통호재나 개발호재를 분양가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결국 분양 미확정 호재가 분양가 반영이 된 것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대신에 본인이 기준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파트 만약에 아파트 25평 있고 아파텔 84제곱미터 25평이 있다고 하면은 동일한 평형대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최대 140%를 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 미만이다. 그럼 거기는 무조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니까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되는 것이고요. 한번 언급해 드렸던 또 내용인데 한 단지에 아파트와 아파트가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를 역전하는 경우에는 항상 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확정된 교통이라는 거는 뭐 계획만 써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좀 언급해 드렸는데 제4차 국도 개발 네네. 계획에 포함된 철도만 한정해서 보시는 게 맞고요. 보통 뭐 네. 트램이나 이런 좀 한정적인 교통수단을 네. 가지고 뭐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예정이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정은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정이란 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오피스텔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안 팔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성공하는 아파트 조건을 가지고 매수를 한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경우는 많은 걸 따지잖아요. 네. 하지만 아파텔은 따지지 않고 그냥 역에 가깝거나 또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매수를 해놓고 아파트와 똑같이 시세가 오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파텔도 선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어느 곳에나 틈새 시장은 있습니다. 부동산에도 아파텔이라는 틈새 시장이 있죠. 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틈새 시장을 찾아서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이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쉽죠. 참 쉽습니다. 주변에서 네, 다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네. 하지만 아무도 대출 제한이나 아니면 청약 불가 그리고 뭐 원리금 상환이나 비액세권 구축 아파트에 네.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거 있죠. 방음 누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언급해 드렸던 바와 같이 실거주 만족도다. 이 실거주 만족도가 보장되는 곳이라면 거기가 아파트냐 아파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게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현재 팩트, 뭐 거래량이나 전세가율이나 매매가 상승률이 절대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거래량이나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모든 아파트를 오르는 것이 아니고 여덟 가지 조건을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곳에 부합하는 곳을 선별해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지금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투자로 계속 임장 다니고 돌아다니고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아, 매일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매일까지 조금 온 거고요. 매 주말마다는 빠지지 않고 가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실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곳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아, 알겠습니다.